안녕하세요. 기억력 센터 신경과 교수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억력 저하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한 불면증에 대해 알려드리고 불면증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이란 낮 동안에 활동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밤 동안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하며 성인 인구의 최소 3분의 1이 간헐적인 불면증을 경험하며 10에서 15%는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수면 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불면증의 흔한 증상으로는 낮과 밤의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한밤중에 이제 자주 깨고 지나치게 또 일찍 깨고 자고 일어나는데도 개운치 않은 증상들이 지속이 되고 밤동안에 잠을 자지 못하면 낮 시간에 피곤하고 졸립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주관적인 기억력 저하를 느끼기도 하고 낮동안에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이 되면 불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처음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는 시작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 학교, 건강,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규칙한 업무 등으로 인한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안장애 또는 우울장애가 수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과적인 질환들, 특히 섬유근육통이나 관절염 같은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거나 또 질환 때문에 복용하는 약물들이 수면에 영향을 주면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 잠깐 나타나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가 되지만 불면증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면 현재는 이러한 요인들은 사라졌는데도 계속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는 초기 증상이 시작될 때 잘못된 수면 습관이 계속 잡히게 되고 또 불면증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은 밤에 이제 못 자서 낮에 계속 누워 있거나 활동량을 줄이고 또 낮잠을 자는 등의 행동을 지속하게 되고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러한 생각들이 커지면서 불면증은 만성적인 질환이 됩니다. 만성 불면증이란 밤중에 잠을 자기 어렵거나 깨어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3회 이상이 되고 이러한 일이 3개월 이상이 지속이 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 정의를 합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팀이 만성 불면증이 있는 그룹, 또 불면증이 있기는 하지만 낮 활동에 크게 지장이 없는 그룹, 또 수면의 질이 정상인 그룹으로 나누어서 1년의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이 환자들의 인지 기능을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만성 불면증이 있는 그룹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성적이 현저히 나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지 기능 중에서도 특히 장기 기억인 서술 기억 성적이 매우 나빴다고 합니다. 서술 기억은 각자가 겪은 사건에 대한 기억인 일화 기억과 또 객관적인 지식에 대한 기억인 의미 기억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화 기억이라고 하면 본인이 겪은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으로 과거에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억, 작년 축제에 관한 기억, 어렸을 때 크게 다쳤었을 때의 그런 기억들을 들 수 있고요. 의미 기억이라고 하면 이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 외에도 동물 기억, 숫자, 뭐 단순한 사실이나 개념 등에 대한 기억을 말하는데 만성불면증 환자들은 이런 기억들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이 오래되면 수면제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면제는 불면증 환자에게 수면을 유도하거나 지속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들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다 모두 같은 수면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수면제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불안 효과가 있는 신경 안정제, 흔히 우리가 뭐 아는 아티반, 자낙스 이런 이름 등을 가진 약들이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작용을 갖지만
항불안 효과보다는 조금 더 수면 효과가 큰 졸피뎀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는 졸피뎀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항우울증 약 중에서도 수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사용하기도 하고 멜라토닌 유사체인 국내에는 서카딘이라고 하는 상품명을 가진 약이 있습니다. 그 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생약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물이나 감기약 성분과 비슷한 항히스타민 제제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구할 수 없지만 뭐 인터넷 등 해외 직구로 멜라토닌 제제를 사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단순히 불면증이 치료되는 것은 아닌데요. 수면제는 습관성 또는 중독성이 있고 또 의존성이 생겨서 점점 복용하는 용량이 늘어나거나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가 늘게 됩니다. 약이 또 늘다 보면은 약 복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약물을 자의로 중단해 버리고 그러면 다시 또 반동성 불면증이 더 심하게 생기면서 약을 복용하게 되어서 약을 더 이상 중단할 수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과, 신경과 또는 정신과를 찾아서 전문의의 처방을 통해 복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불면증 환자 또는 아직 약을 드시지 않지만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불면증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란 불면증을 지속시키는 요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가게 도와주는 치료를 말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수면학회에서 인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자 제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비약물 치료인데요. 불면과 관련된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하고 수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생각을 바꾸는 치료를 말합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인지행동치료를 병용 또는 단독으로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병원에서 진행되는 수면과 관련된 인지행동치료는 매주 1회씩 전문의와 심리사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1회차에는 수면에 대한 교육과 잘못된 수면 습관이 없는지 같이 살펴보고 2회차 때는 긴장이완요법, 자극조절요법 등의 행동치료를 하고 3회차 때는 불면증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을 같이 살펴봅니다. 4회차에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같이 복습하며 각 환자분들께 필요한 인지 또는 행동치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두 분을 비교하였을 때 인지행동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2년 이상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약물치료만 한 경우는 초반에는 잘 자다가 결국 약물의 효과가 없어지고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면증을 잘 치료하고 수면제를 줄이거나 중단하려면 반드시 인지행동치료가 병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면증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 특히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구성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당차병원 기억력센터에서는 이러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메신저를 통해 병원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다양한 치료 계획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양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기 전 배운 것들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1대1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일기 작성법을 알려드려 그동안 어떻게 자고 있었는지 수면일기를 통해 본인의 수면 리듬을 평가해보고 수면시계를 1주 또는 2주 동안 착용하여 나의 수면이 실제 어떠한지 내가 하루에 햇볕은 얼마나 쬐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진행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건강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책의 저자가 말하기를 무엇이든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딛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거부감을 느끼시지 말고 함께 이겨내 봅시다. 불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을 수정하고 건강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수면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오전에 햇볕을 충분하게 쬐십시오. 빛을 충분하게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수면, 각성, 리듬을 적절하게 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단 수면 4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는 조용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수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요. 멜라토닌은 빛이 있는 동안 분비가 억제되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잠자리가 너무 밝으면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됩니다. 침실의 온도를 너무 덥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들 때에는 체온이 저하됩니다. 침실의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 우리 몸의 체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면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따뜻한 우유 한 잔 정도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커피나 차, 담배, 카페인이든 탄산음료, 그리고 초콜릿 같은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와 담배 등 카페인이 든 음식들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저녁에는 이러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수면 유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잠을 유도하는 데에는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깊은 잠을 유지하는 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